자, 그러면은, 자, 이 상품이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뭐 상해 수수비, 뭐 찢어진 봉합술, 뭐 이런 거 내용 많이 얘기하는데, 질문에 대한 일단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상해 수수비, 찢어진 피부, 꼬매는 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상품은 세계에서 없던, 세계 없던이 아니고 국내에서 없던 상해 수수비 500만원. 일단은 뭐 표준체도 가입이 가능하고, 9패스, 그리고 더블 9패스, 최대 500만원. 상해 수수비 1호종 1,500만원. 그리고 최대 50만원까지 인공 수수비. 일단은 위험 직종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중에 동호회나 자전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축구할 때나 농구할 때, 운동할 때, 이럴 때 정말로 많이 다치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해 수수비 회당 500만원 사고당 그리고 상해 수수비 1호종 1,500만원, 그리고 인공관절 50만원, 전 연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수비 50만원, 상해 입원일당 5만원, 그리고 상해 상급 종합병원 일당 20만원. 이 모든 걸 가져가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하고요. 9월달, 저번 달 지났죠? 이번 달 10월달, 10월 25일까지만 500만원 가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30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예시표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 계약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 그리고 일반 상해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수술비 500만 원. 일단은 69세까지는 500만 원 가입이 되고요. 70세부터는 150만 원 내려간다. 그 상해 1호종 수술비 1,500만 원 들어가고 상해 입원일당 5만 원, 그리고 일반 상해 종합병실 20만 원, 상해 중환자 30만 원, 골절, 5대 골절, 골절로 인한 수술비, 깁스 치료비, 인공관절 수술비, 고관절 인공관절, 이 모든 게 들어가도 보험료가 3만 원, 4만 원대로 가입이 되더라. 간편심사로 하면 뭐 20년 납 100세 비갱신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만, 20년 갱신이거나 30년 갱신해도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 보험막 2만 원짜리는 뭐야? 2만 원짜리는 기본 계약만 넣고 상해 수수비만 넣으면은 일단은 2,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약관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수수비 지급 관련인데요. 이제는 이 N사의 약관을 토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CC는 유리에 상처를 입어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여 피부 봉합 수술 후 상해 수술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 자, 유의사항 뭐냐면 유의사항은요, 보험사의 답변이에요. 군유충을 포함하지 않는 피부만의 단순 봉합술은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해 수술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군육충을 포함하지 않는 군육충을, 이게 군육충을 포함을 하면 금봉합술인데요. 일단은 군육충을 포함하지 않는, 근데 피부만의 단순 봉합술. 단순 봉합술은 창산 봉합술이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 봉합술은 창산 봉합술이고 군육충까지 포함한 건 금봉합술이에요. 그럼 여기서 변연절제술은 빠져 있잖아요.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산봉합술은 상해 수술비에서 타사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N사도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요. 제 왼쪽에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해 수술비 5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상해 후유장애 넣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골절 다 넣어도 20대는 43,000원, 30대는 44,000원. 이게 남자 기준인데요. 이제 20년 나 100세 만기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다. 혹은 뭐 20년 나 80세, 혹은 30년 나 90세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밑에 골절, 담보나 아니면 상해 중환자실 이런 것만 빼도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일단은 다 넣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4만 원대, 5만 원, 5만 원 초반대 이렇게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여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보험료가 일단은 밑에 20대가 32,000원, 그리고 30대가 35,000원, 40대가 41,000원, 50대가 44,000원, 60대가 26,000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일단은 상해 수습이 네 번, 다섯 번째죠. 500만원. 하니까 보험료가 쭉 올라가다가 50대 정점을 찍고 60대 때 일단은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더 줄이려면 뭐 상해 1호종 수습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골절 상해 요런 담보를 좀 내려가면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고요. 이거 외에는 일단은 뭐다 넣어도 보험료가 여성분들은 저렴하게 가입이 되더라. 자, 그러면 갱신형으로 해드릴게요. 아, 나 비갱신형 비싸 부담돼 하신 분들은 남성, 예, 남성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남성 20년 갱신을 하면 20살 때는 23,000원, 그리고 이제 30대는 25,000원, 그리고 40대는 28,000원, 50대는 32,000원, 요런 식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역시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 면제, 뭐 상해 후유장해, 일반 상해 종수습이, 1호종 수습이, 그리고 여기다가 500만원 상해 수습이,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단, 그리고 일단 밑에 골절, 5대 골절, 여러 가지 담보 넣으면 20대는 14,000원, 그리고 30대는 얼마죠? 17,000원, 그리고 40대는 23,000원, 50대는 28,000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신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기 보시면 상품이 뭐 굿패스와 더블 굿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더블 굿패스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6일 이상 입원, 3년 이내에 30일 이상, 이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보험료는 둘다큰 차이가 안 난다. 예외질환은 심사 가능하고, 그리고 오른쪽 굿패스는 심사가 불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 이상 약 복용하신 분들은 왼쪽에 굿패스로 가입을 하시고,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많이 했다, 근데 6일 이상 안 하고 5일 미만으로 많이 입원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더블 굿패스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부 할인도 같이 있고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이다. 네, 그리고 납입 면제는 암, 뇌졸중, 급성 여러 가지가 있고, 납입 기간은 뭐 갱신, 비갱신, 10년, 20년, 뭐 30년 요런 식으로. 가입 건수는 당사한도 일단은 두건 이상, 네, 두 건데,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90세까지. 플랜은 일단 상해 수습이 500만 원, 1호종 수습이, 그리고 1,5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그리 나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 일단은 상해 수습이 500만 원, 이번 달 10월 달 언제까지 가입이 된다고요? 일단은 24일까지. 24일 지나면 얼마요? 24일 이후로는 일단은 300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해 수습이 500만 원, 24일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500만 원. 그 이후로는 300으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상해 수습이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수술의 정의인데요. 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체, 절단, 예, 그리고 절제, 등, 조작, 절개, 뭐 요런 부분들 한번 단어를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뭐 치아 같은 경우도 치아로 인해서 뭐 상해 깨져서 수술했을 경우 이럴 때 상해 수습에도 나오는지,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상해로 인해서 일단은 치관이나 뭐 상아질, 치수 이렇게 있는데 밑에까지 뿌리로 해서 임플란트 했을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큰 보험금을 받기에는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을 해야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수술비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수술비에 보상하지 않는 거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 있죠? 상해 수술비에 보상하지 않는 거에 최충격파, 창산봉합술, 고주파, 이렇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다. N사 같은 경우는 창사한 봉합술이 제외되는 게 문구가 없어요.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까 예시표에 창사한 봉합술은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저 보호망이 유튜브를 찍고 많은 구독자랑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가입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저 보호망은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저 보호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는 유튜버고 또 많은 설계사, 많은 계약자분들이 보시니까 보상 사례는 보수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중에 민원의 요지도 많고 저 보호망이 창산 봉합술이 약관에는 없으니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면 이거 완전 사기죠. 허위 광고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 보호망, 일단 창산봉합술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없어요. 이 N사의 약관에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N사 약관엔 창산봉합술이 없지만, 앞에 일단은 예시표에 단순 봉합술은 보상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근육충까지 해야지만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봉합술은 보상이 되지만, 창산봉합술은 안 된다. 그럼 중간에 변연절제술은 되나요? 변연절제술은 민원의 요지가 좀 많아요. 애매모호해요. 창산봉합술은 단순봉합술은 안 된다고 나와 있고, 금봉합술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변연절제술은 끝까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타사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 뭐냐면, 변연절제술로 인한 창산봉합술은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병원비 실손에서 상해수습이 종수습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산봉합술, 변연절제술, 금봉합술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창산봉합술은요, 단순봉합술이에요. 우리 날카로운 거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져서 꿰매는 거, 우리가 막그 칼질하던가 살짝 찢어져가지고 꿰매는 경우 있잖아요. 요럴 때는 창산봉합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해수습에서 2018년 전에는 창산봉합술 제외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줬지만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솔직히 민원 걸면 한 번은 받을 수가 있지만 두세 번은 받기가 힘들다. 특히 이 N사에서도 이러한 민원의 요지를 알고 있어서 500만 원짜리가 출시가 된 거고요. 단순 봉합술, 창산 봉합술은 절대 절대 지급을 안 해줄 겁니다. 제가 상품 개발팀이나 보상과 직원한테 이 상품 출시라고 바로 얘기했는데 절대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500만 원인데 창산봉합도 해주면 저 보호망도 좀 아파도 좀 참고 찢어지고 그냥 꿰매서 500만 원 받게요. 한달한 번씩 500만 원 받겠다. 1년이면 6천인데 뭐 대기업 연봉도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변연절제술. 죽거나 오염된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나 이물질 제거하는 시술. 변연절제술로 인한 창산봉합술은 지급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지급을 해주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봉합술, 근육충까지 손상이 되어서 깊은 상처를 봉합하는 거, 이건 당연히 종수습의 1호 종수습에서 1종과 그리고 그 외에 상해수습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나와 있죠.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